이재명으로서는 정말 가슴이 덜컹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 할두 사람이 정진상, 김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용이가 이번에 뇌물수수 혐의 네. 그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뇌물수수 이 부분은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대장동의 뭐 복사판이라기도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원래 8억 7천인가 예, 됩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6억 아닙니까? 예. 이걸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이 거기 공범이죠. 그렇죠. 이번에 그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없는데, 암시하는 문구는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 김용 피고인이, 6억, 좋습니다. 뭐 8억 4,700인데 6억이라 그러니까 7억인 6억인지 또 있고 그다음 뇌물도 있는데 이 6억이 있죠. 정치 자금으로 지금 판단됐다는 겁니다. 근데 김용 씨는 어떤 선거에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부위원장인가 뭐 그런 거 하면서. 경선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네. 했죠. 조직 총괄 본부장. 그러니까 결국 정치 자금이라면은 정치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결국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재판부가 1심에서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게 결국 누구한테 갔겠냐. 그거 우리 판결문에서 뒷면, 그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결국은 이재명한테 간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게 판결문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제 생각에는 지금 그 김용이가 뭐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재명이. 이재명, 아, 저기 뭐야. 김용 정도 돼야지. 내, 그, 저기, 분신이지, 아니, 측근이라고 그랬죠.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 정도는 정도 돼야 돼야지. 내 측근이라고 하지. 그러면, 그, 유동규가 무슨 예, 측근이냐. 그그 정도 얘기죠. 측근이면은, 그 돈이 오고 간 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이고, 또그 돈의 출처가 되냐, 남욱이잖아요. 그 남욱이 누구냐, 대장동 사건의 핵심들 아닙니까? 천화동인이니, 민간 뭐. 사업자들, 민간 그러니까요, 업자들 그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6억, 뭐 8억 4천, 6억이라고 판결 나왔다니까. 이 6억을 왜 김용한테 줍니까? 그거는 이재명을 보고 준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용을 보고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억이 있죠. 정당한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라면 왜 줍니까? 내가 정당하게 허가받고 정당한 사업했으면 그 이익은 내 거지. 줄 이유가 줄 없죠. 이유가 없죠. 세상에 이런 말이죠. 공짜 전심은 없다고. 그러니까 김용, 그러니까 남욱이가 있죠. 변호사잖아요. 남욱 씨, 그 변호사가 김용이 돈 가지고 정치자금 이번에 그저 경선자금 필요하다 줄 때는 당연히 경선자금은 이재명의 경선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호남 경선자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까지 재판부가 그 명시적으로 그 판결문에 밝히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재명의 자금이다라는 걸 갖다가 나타냈고 더또 중요한 거는 있죠. 그 판결문에 중형 5년이면 뭐중이 범행 규모로 볼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문제도 있고 중형입니다. 5년이면은 그렇죠. 중형 이유를 썼어요. 중형이기 때문에 그 형을 왜 이렇게 했냐? 지방 부패한 지방 권력과 민간업자의 결탁이다. 이거는 유착범죄라는 거죠. 지방 자치 민주주의 이걸 훼손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런 자치 권력과 민간업자의 결탁이다. 이럴 때 자치 권력의 정점은 누가 있냐? 그건 이재명 대표예요. 왜냐하면 김용 씨가 어떤 지방 권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측근은 맞는데 지방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인허가권을 갖고 온 지방자치단체 장이고 그 이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뭐, 이런 앞으로 재판에 있어 있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런 여러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있으면요. 그 재판장끼리도 뭐 가끔 소통을 합니다. 아, 그러겠죠. 왜냐하면 판결문이, 나중에 이재명 전혀 관계없다 또는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판결문에 어떤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다고요. 예. 판사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은 이게 법관들의 자유심중주의라는 걸 몰라요. 법관들의 자유심중주의는 뭐냐 하면 증거 판단은 법관의 정권이다, 이거 전적인 권한이다. 예. 그래야지 어떤 법관은 이, 나중에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법관은 유동규 증언, 이번에 유동규 증언을 신빙성을. 맞다. 신빙성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렇죠. 약간의 뭐, 일관성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지만. 옛날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기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럴 것이다. 예. 하지만 법관들이. 전체적인 큰 그. 예. 주 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관들이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게 번복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법, 지금 중앙지법 1심에서 이렇게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거기서 독자적으로 혼자만이 튀어나갈 수가 없다고. 네. 예,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건에도 유동규, 특히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은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필사적으로 유동규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지 혼자 살려고 거짓말 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기각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조국 재판에서도 왜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거기서 대법원이 하는 말 그 저기 조국 측에 불리한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도 지금 사면 총 들었죠. 예, 지금 아주 불리한 입장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큰 소리를 많이 쳐왔지만 이번 그 김용 재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본인이 상당히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29억인가요? 428억. 28억. 왜 저는 왜 1억씩 틀리죠? 이 428억도 다시 재조사하고 기소를 해야겠다. 이 저수지를 예.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해야죠. 이번 김용 사건에서 참 중요했던 게 지금 저수지예요. 저수지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게 예. 크다. 예. 결국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불법 자금 마련하는 저수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낳게 한 그런 판결이었다. 판결문에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지방 권력과 민간업자의 결탁.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민간업자한테 돈 한 푼도 이익 준 거 없고 예. 성남시를 위해서 오히려 많은 이익을 거뒀다. 뭐 5천억인가. 예, 단군 이래 최대 최대의 자기 실적이라고 공공이익 환수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번에 물론 1심 한 재판부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예. 그거는 민간업자한테 이익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래 김용희가 유동규한테 달라간 것은 20억을 달라간 거예요. 김용희가 총괄 본부장으로서 경선 캠프에 네. 호남에 내려가서도 여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전국적인 그런 17개 광역 시도별 네. 공조직이 있고 256개 지역 단위별로 핵심 거점을 확보를 하고 직능단체만도 60개를 조직하는 그러니까 조직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우선 빨리 20억 번. 네. 아니 그럼 어디다 맡겨놨으니까 20억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기가 이제 나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8억 4,700인가 이걸 네, 유동규한테 줬고 유동규가 이제 가져왔다 그 중에 일부는 자기도 쓰고 네. 뭐 이래가지고 6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원래 20억 마음대로 달라간 것은 전에도 뭐 오래전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맡겨놓은 걸로 알고 그 정진상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428억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예, 갖다 예, 쓰세요. 예, 예. 김만배가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언론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428억은 저수지가 있으니까 야 20억 빨리 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서 판결이 맞다면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이 대장동 사건에 그 동기 그 다음 얼개 구조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지 그게 맞다면은 예.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큰 꿈, 대권을 위한 어떤 뭐 대권 노리는데 돈이 한두 푼 들겠습니까? 네. 이런 대권을 갖다가 쟁취하게 한 데는 엄청난 자금이 든다. 이 자금을 그냥 마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은행 대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모든 이 협조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지방 권력을 행사한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여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이재명과 김용 간의 양자 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그런 취지가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의 그런 유죄 판결 취지는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예. 그러면 결국은 대장동 재판, 지금 유죄 재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조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그 부장판사가 계속 대장동 재판을 미루고 무슨 단식한다고 미루고 불출석 해갖고 미루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속도를 이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속도 내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재판에서 나타난 사실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쪽에서 내년 총선에 써먹을 것 같아요.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대로 쭉 갈 때 이재명 대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되고 이러면 그러면은 어차피 미쳐봤자 본전이다. 그러면 다른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의 다른 판단 이게 나오도록 빨리 나와야지. 그 이번에 김용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만을 할 수 없다. 이걸 내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을 맡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는 뭐 좌파 쪽으로 아주 뭐 이렇게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 희망을 거는 거죠. 희망을 걸고 지금 또 하나는 문제가 있죠. 김용 피고인이 과연 고등법원에서 어떤 이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입장을. 예, 그것도 아주 궁금해요. 사실 5년이면 이게 막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본인 개인으로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막혀 있었던 게 김만배, 정진상, 김용이 입을 다물어 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전부 다 전례를 시켜 버려 가지고 자기들 책임인 것처럼 했는데 김용으로서는 있죠. 만일에 이 돈을 이재명 대표의 지시 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없을지 몰라도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시나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돈을 전달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 내 뜻이 아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가면 이번에 유동규도 사실 무죄 받은 게. 그거 아닙니까? 돈의 전달자.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 이걸로 해서 무죄 받았거든요. 그리고 유죄라 하더라도 형이 대폭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 씨로서는 이 항소심 가서 그 5년을 낮추거나 하려면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갖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겠네요. 이 5년이라는 게 있죠. 한 1년이나 6개월 됐으면 있죠. 버티자. 왜냐하면 또 보석되기 전에 한 5개월인가 살았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버티면 되는데 5년이라면 이거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형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김용 씨로서는 아마 지금 어제 법정 구속인지 보석 취소인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린 다르게 언론에서는 뭐 법정 구속으로 나와요. 언론에서는 이제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또 표현을 우린 다르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뭐 하여튼 구속됐으니까 다시 구속됐는지 처음부터 구속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어제 했으니까 오늘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도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물귀신 작전으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러겠죠. 거기다 또 공작도 보내고 정성호 의원도 또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씨 봤잖아요. 가서 좀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또 모르죠. 지난번에 정진상이도 법정에서 포옹을 해주고 좀 참아라 그랬은 거 아니죠? 뭐 이제 항소심 가면 한 달 정도 이후에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건데 또 이것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지만 고등법원 판사들은 그런 대로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용은 정진상과는 달리 정진상이야말로 정말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분신이고 모든 권한을 다 같이 행사를 했는데 김용은 시의원 하다가 거기에 이제 도계공을 만들면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충성도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김용으로서는 정말 이재명을
물고 들어가는 것은 총선 결과를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일당이 된다든가 이겼다고 한다면은 이재명한테 다시 기대를 걸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뭐 몇 년 참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 더 높은 자리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네. 총선에도 져버리고 지금 이낙연 이야기한 대로 분당이 돼가지고 당도 쪼개져가지고 이재명이도 박살이 나겠다 하면은 거기서 5년 썩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고 교수님 말씀 정치적인 판단 거기 들어왔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 아마 그 고등법원 재판부의 그 성향 그걸 파악을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시간 못 기다리겠다 내 말이. 아,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갔다. 그리고 누구 지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스탠스를 빨리 바꿔가지고 아. 자기는 살아야죠.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또 예, 그런 예, 부분이 있겠네요. 예, 예, 예. 고법의 항소심 판사들이 어떤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빨리 나도 사할 궁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겠네요. 예. 예.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멘붕으로 얘기를 했던데 이 김용희가 징역 5년에 법정 구속되니까 멘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이거나 덜컹한 것만 하고 멘붕 사이 아 그 정도 예, 된 겁니까? 예. 덜컹은 넘어섰습니다. 예. 지금 아주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참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말이 맞네요. 예, 근데 체코가 석좌인 사람이 무슨 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본래 빨리. 재판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낙연 전 대표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이 김용 판결을 보니까 예, 균열이 심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고하던 이재명의 철옹성도 그 균열이 생기니까 정말 흔들흔들합니다. 맞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네. 예, 정말 흥미진진한 아니, 앞으로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